현대 남성들은 스스로 음식을 해먹는 거에 있어 엄청난 귀차니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귀차니즘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음식은 무엇인가요? 프랑스의 대표요리 푸아그라? 아니면 중국의 대표요리 베이징덕?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남자만의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재료비 1,000원 내외, 조리시간 3분, 설거지 불필요. 대한민국 예비역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음식, 바로 군대 뽀글입니다. 뽀글이는 말년에 식사대용, 야간 근무 얼어버린 속을 녹여주는 보온용으로 군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마성의 음식입니다. 자, 그럼 군대 뽀글이의 조리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라면 봉지를 뜯지 않은 상태로 정확히 4등분합니다. 자, 그 후 라면 봉지의 입구를 개봉하는데요. 이때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봉지가 세로로 찢어질 경우 생라면을 부셔 먹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라면 봉지의 입구를 개봉한 후 야채 스프와 분말 스프가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고루고루 뿌려줍니다. 이때 더욱 좋은 풍미와 담백함을 원하시는 분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를 것처럼 이 귀하디귀한 햄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뽀글이에 첨가하는 센스를 발휘해 보십시오. 자, 그 후 100도씨로 끓는 물을 봉지에 약 3분의 2가량 부어줍니다. 자, 적당히 물이 부어지면 라면 봉지를 이렇게 오므리고 이렇게 집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그럼 개봉해 볼까요? 와우. 와우. 자, 보이십니까? 중국 사천의 탄탄면 못지않은 탱탱한 면발. 콩나물 선지 해장국 못지않은 얼큰한 국물. 그리고 뽀글이를 5성급 호텔 요리 못지않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 담백한 햄. 뽀글이의 또 다른 장점은 간단한 뒤처리에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이렇게 살짝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먹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리 아닙니까? 전 이 환상적인 음식의 스피드를 테스트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짬티구와의 대결을 통해서 말이죠.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정정당당하게 하자. 두 개 같이. 아, 뜨거워, 씨! 아, 보기야! 야, 라면 하나 더 갖고 와, 뜨거워. 아, 또, 야, 의무병 좀 불러봐. 아우, 뜨거워, 씨. 아우. 뽀글이. 이 음식은 정말 매력적인 음식입니다. 당신이 진정 남자라면,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허기를 한 번에 날려버리고 싶다면 찢고 뿌리고 뜨거운 물을 부십시오. 달콤한 혀가 녹아버릴 것 같아. 왜? 천천히, 어? 녹여 먹는 거야. 아, 이 자식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신병이 빠져가지고 구석에 짱 박혀서 음식물을 섭취해! 돌평한다! 존재한다! 동기야! 돌았냐? 어, 이 자식! 뭐 갈등이 뭐했다, 자식아! 어? 아, 죽어! 아, 진짜! 한 입 먹을래? 필요 없어? 내 거 먹으면 되지, 뭐. 이거 어디서 왔어? 천주교. 천주교는 미사가 끝나면 초코빵을 2개씩이나 주지.
그랬을...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냐고! 이럴 수가... 도망을... 너 그거 한... 아껴 먹어야 되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성당엔 처음이시라고요? 예. 아,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저 근데 이것뿐인가요? 이것뿐이라니? 자. 내 정신 보게.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 참.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 받을 거야? 아, 그건 아직. 근데 말이야,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 개를 주지. 저것방. 세례 받겠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래, 그럼 세례명을 지어야 되는데. 베드로 어때? 베드로. 베드로?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전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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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거 설마? 맞아, 콜라. 첫맛은 달콤하지만 목구멍을 톡하고 쏘는 뒷맛이 일품인 콜라. 아니, 이 귀한 걸 어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콜라 앞에서 무너지는 이 어린 양, 아니 이 어린 중생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아니 어떤 종교가 됐건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 테니 한 번만 이해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사 아멘. 나비처럼 날아와 목구멍을 벌처럼 톡 쏘는 이 알싸한 청량감. 아이씨,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아 다 베렸네. 이용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용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넌 이용주 형제님이냐, 아니면 베드로냐, 아니면 이용주 처사냐? 그깟 과자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러고 싶어? 이깟 콜라가 뭔데? 이깟 콜라 따위가 뭔지! 그래, 콜라가 무슨 죄야? 콜라는 아무 죄 없어. 죄가 있다면 나! 이용주한테 있는 거라고. 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이다. 수요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특식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명 군데리아로 불리우는 군용 햄버거였다. 군데리아의 가장 큰 매력은 각자의 고유한 레시피로 다양한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내가 애용하는 레시피는 뜨끈한 빵 위에 딸기잼을 듬뿍 바른 후 그 위에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양배추 샐러드를 얹는다. 그리고 그 위에 으깬 삶은 계란을 두 큰술 올린 후 1인당 한 장씩만 지급되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치즈를. 치즈가 두 개. 내 치즈 어딨어? 내 치즈 어딨어? 아니, 소대원 숫자에 맞게 받아왔는데 말입니다. 그럼 네 치즈는 내가 갖는 걸로. 하지만 그 행운이 그토록 끔찍한 불행을 몰고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야, 얼른 먹어봐라 얘. 죽인다 야, 맛이. 야, 군대에서는 거의 힘들어 이렇게. 알지? 여기 부대에서 두 시간 이상 가야지. 야, 돼지고기의 쫀득한 식감이 대내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를 마구 휘젓는구만. 맞습니다. 제가 먹어본 돼지고기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야, 김상명,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한 점만 먹어봐. 살살 녹는다니까. 어? 하트라 씨는 제 동생 같은 녀석이었습니다. 알지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그게 지금 목구멍에 넘어가십니까? 니들도 마찬가지야. 다들 천벌 받을 거야. 천벌! 천벌은 무슨... 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인마. 왜 우리한테 난리야? 얘들아, 그냥 우리끼리 먹자. 예, 예, 예. 아니, 천벌 맛있다. 야, 야, 집에서 키운 돼지가 진짜 다른 거야. 그래서 가보는 거구나. 뭐가 나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돼지는? 아유, 나 좀 고양이 가졌다. 아, 기똥차. 야, 김상병, 너 왜 그래? 혹시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러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대체 왜 이러십니까? 파트라 씨는 제 친동생 같은 녀석이라고 제가 몇 번! 일단 먹어봐 인마. 맛있어. 짱 맛있어. 어쩜 이렇게 담백할 수가. 너 표정 왜 그러냐? 도저히 씹는 걸 멈출 수가 없어. 파트라 씨,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네가 천벌을 내리더라도 나에게 받을게. 나 용서해줘. 파트라 씨. 네 친구 아니야? 천천히 마셔라. 너 왜 이렇게. 그만 마시라니까 다시. 아, 파트라 씨. 자, 맛있고 영양 많은 닭강정이 왔어요. 자, 맛있게 냠냠 먹어요. 대체 이 인간 왜 저러는 겁니까? 먹어. 그러게 말입니다. 저러니까 더 무섭지 말입니다. 긴장해라. 봉기야. 이건 함정이 분명해.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자, 봉기야. 먹어. 자, 진우가. 맞아. 자, 용자. 에이, 멋들하고 있어. 자, 맛있게 냠냠 꼭꼭 씹어서 먹어요. 먹으라고. 먹어. 먹는다, 씨씨. 예!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는다. 잘 먹네. 잘 먹는다. 어, 왜 이렇게 복스럽게 먹냐, 너? 아, 잘 먹는다. 아, 맛있게 잘 먹네, 자식들. 천천히 돼 먹어라, 천천히 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들 하고. 야, 더 뭐 먹고 싶어? 아, 많이들 먹어, 많이들 먹어. 저 벌써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어, 맛있지? 응. 멍청한 자식, 과자 하나라도 남겼다간 우리 모두 끝이다. 아, 복스럽게 먹네, 복스럽게 먹어. 저 사이코 같은 눈빛을 봐. 배가 터진 한이 있어도 먹어야 돼. 말만 해. 고참이 오늘 쏜다니까. 응? 말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는 겁니까? 라면 뭐. 빨리 알아내야 해. 이건 지금 우리 고문하는 거라고. 따라줄 테니까. 말만 하면 다 사줄게. 냉동 라면 뭐. 그래. 자식들. 그래 그래. 천천히들 먹어. 천천히들. 누가 쫓아오니? 봉기야. 자, 봉기야, 이 음료수 마시면서 먹어. 시원하다, 영주. 자, 마시면서 천천히 먹어. 마시면서 천천히도 먹어. 어? 봉기야, 어? 먹어, 먹어. 마셔, 마셔. 예, 못 가시겠어요. 그래, 그래. 나 진짜. 아유, 자식들. 아이고. 이야, 기분 좋구만. 베푼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다니. 이제 내 진심이 전달됐겠지? 봉기야, 그렇게 좋아? 잘 먹는다. 이런 젠장! 말년에 억지로 귤을 까먹고 있다니. 말년에 귤이 대풍년이라니! 뉴스에서 귤 대풍년이 뭐니 할 때 눈치챘어야 되는 건데. 저, 근데 저 많은 귤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아, 저는 이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전 손이 다 노래졌습니다. 엄살 따지 마! 아직 멀었어. 이제 물도 마시지 마라. 목이 마르면 귤을 까먹어라. 배가 고파도 귤을 까먹어라. 배가 불러도 귤을 까먹고 입에 심심해도 귤을 까먹어라,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백봉기, 너 예. 그만 쳐다보고 귤 까먹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움직여, 귤 먹어, 씨. 중서. 아, 중서. 그래, 잘들 먹고 있구만. 빨리빨리 먹으라. 다음 주에 귤 또 들어온다 카더라. 아, 그러고 이용주, 정진욱이. 이병, 정진욱, 이병, 이용주. 부모님 면회 오셨다. 빨리 준비해서 행정실로 오거라. 예? 예, 알겠습니다. 엄마, 빨리빨리 먹으라. 엄마, 못 봤어. 재정이 귤 먹어, 임마. 이런 운 좋은 자식들, 귤 지역을 빠져나가다니. 죄송합니다. 야, 니들. 가져가서 부모님하고 오붓하게 먹어라. 남기면 뒤진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먹거라. 아, 많이 먹어. 우리 조카네 이쁘지? 아, 근데 이쁘면 뭐하겠노? 밥 먹고 무용무 해가지고 안정 애인도 없는 그 외로운 솔로 아이가. 아, 유리야, 너 멀리서 찾을 거 뭐 있노? 이어서 한번 찾아보거라. 아, 큰일났나. 왜 그러세요? 그러기는 부끄러워하게나. 내가 오늘 네 짝 찾아줄 거뭐. 가만 있어보자. 너가 우리 조카 사이감으로 좋겠노. 넌 됐고. 야, 사는 자식들이 뭐 이렇게 애작거리 싸노? 팍팍 쳐먹고라. 알겠습니다. 짬밥집 그래기들, 이들 관심 꺼라, 알겠냐?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하고 난 후라 밥맛은 꿀맛 중에 꿀맛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팠다. 아, 손으로 진짜 숟가락 있네 여기. 아, 뭐 어때 자식아? 아, 진짜. 아, 야, 좀 덜어줘 그냥. 아, 이런 젠장.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밥을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구만. 야, 가서 부식 좀 꺼내와라. 갈까? 고창아, 가서 부식 좀 빼와라. 알겠습니다. 백봉, 갖고 와. 잘 됐습니다. 야, 금지석. 바로 이거. 야, 알겠습니다.
나 준비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챙겨왔냐, 부지? 어? 완전. 아, 힘으로 갔다가. 없다.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젠장. 몇 개만 버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많던 부식을 다 버렸단 말이야? 야, 뭐 하고 있어? 야, 얼른 가져오자고. 뭐 하고 있어? 뭐야? 뭐야? 부식 어디 있어? 부식 어디 갔어? 야, 뭐야? 야, 이용주. 아무리 군장이 뭐가 어떻게 하지? 진지 공사 때 먹을 부식을 버려? 네가 찾아와. 네가 가서 찾아오라고,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만해! 그 많은 걸 지금 무슨 수로 찾아? 그리고 그 많은 부식을 신병한테만 떠넘기는 놈들 어딨냐? 하여튼 이건 진지 공사 손가락만 빨게 생겼네.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왜? 부식만이 또 낯섰네. 이거 이것도 뭡니까? 이거 야생 버섯이다. 야, 이거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끝내줄 텐데 말이야. 아, 근데 라면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자식, 거래를 하면 되지. 거래? 하지만 그 버섯으로 인해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곤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최 변호님, 이 버섯 정말 맛있는 건지 말입니다. 어허, 걱정 말라니까. 한번 먹어보면 니들이 투자한 라면값 따윈 생각도 안 날걸?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먹어볼까? 예, 예. 자, 그럼 하나, 둘, 셋! 오, 대박이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너무 맛있어. 야,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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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다.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최고구만. 어? 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네. 충성. 아, 네, 충성. 아이고, 라면들 먹고 있구만. 대장님도 같이 좀 드시지 말입니다. 에이,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아유, 어서들 먹어, 편안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젓가 없냐, 젓가? 어, 그치, 젓가, 젓가. 대단히! 큰일 나십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야? 그게 사장님께서 진지 공사장을 격려차 방문하시겠답니다! 뭐? 받아, 동작 그만! 지금부터 진지 공사장 주병 대청소를 실시한다. 행복한! 예! 병사들 데리고 진도에 가서 낙엽하나 모래를 하나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뭐하냐 이마들아! 번쩍 따라온나! 이상이다, 비상! 어서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어서! 이런 젠장! 뭐하는 거야! 어서 움직여! 비상이야, 비상! 비상! 뜨는데? 이 녀석들 말이야. 두 번은 권해야지 한 번 한다고요. 자, 우리의 화끈한 외박을 위하여. 위하여.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이들하고 술을 마시니까 이 술이 술
술 넘어가는구나. 웃기지? 웃기잖아, 그치? 술 마시니 술이 슬슬 넘어간다. 술이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한층 유머스러움을 강조한 거다. 어때? 아, 그거였구나! 이제 이해했네. 아우, 내 배. 김 선배님, 정말 센스 대박이십니다. 아, 어떻게 그런 표현을... 아, 그러게 말이야. 김 선배님, 개그맨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 이렇게 웃긴데? 아, 나 이 물 좀 빼고 와야겠다. 물? 여기선 물이란 오줌을 표현한 거지, 은유적으로. 어, 물이래, 물! 오줌을 어떻게 물로... 어, 빵 터지네, 어, 내 맥고. 자, 자식들 숨 넘어가겠다. 자, 그럼 갔다 올게. 2탄이 기대하시라. 무슨 쌍팔년도 개그도 아니고, 그게 웃겨? 웃기냐고! 이제 웃어주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아유, 저 사이코. 야, 그리고 저 인간 말이 절대 속지 마. 편하게 하는다고 진짜 편하게 했다간 네 군생을 완전 꼬인다. 그게 무슨... 저 인간 뒤끝이 얼마나 구린 줄 아냐? 작년에 백일병님이 외박 같이 나와서 형이라 그랬다가 지금까지 그걸로 갈굼당한다니까? 아우, 짜증나, 씨. 외박 나와서까지 고참 눈치를 보다니. 야, 술이나 먹자. 예, 알겠습니다. 한 잔 따라봐. 가자. 아우. 가자. 뭐야? 야! 아, 내 자식들. 야! 너희도 왜 이렇게 빨리 취했어? 아, 기사장님! 한 잔 드시길 바랍니다. 자식. 오랜만에 마셨더니 술이 그냥 확 오릅니다. 얼마예요? 아, 거리다, 거리. 김사장님, 제가 헌팅에 오겠습니다. 야, 우리끼리. 헌팅이 왜 말이야, 나. 야, 홍주야, 같이 가자. 야, 알겠습니다. 야, 얘들아, 이런 관심 없다니까. 어, 그만하게. 아, 얘들아. 감사합니다, 주시죠. 저 바꿔도 됩니까?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건 짜장면입니다. 나도 이제 짜장면이 1등이다. 아이고, 야, 천천히 좀 먹어. 그 후로 내 머릿속은 온통 짜장면, 짜장면으로 가득 찼다. 먹고 싶다, 짜장면. 짜장면이 먹고 싶다. 심심해. 그만해, 용주! 군대에서 이등병이 어떻게 짜장면을 먹어? 포기해, 포기하라고! 이용진, 너 왜 그래? 아, 아니, 저, 그게 그니까... 왜 이래? 자식의 근무 시간에 딴 생각을 해?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어, 손들어 움직여, 쏜다! 일병 백봉기, 근무교대 하시지 말입니다. 아, 근무교대 시간이구만.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왜 저래? 아, 진짜 싸게 짜장면 대박입니다. 많이 먹어라. 응. 형님, 용주랑 근무 복귀했습니다. 차렷, 경례, 충성! 충성! 욕 봤다. 너희들한테 푸도 먹어라. 짜장면이라니. 밥상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이? 짜장면 잘 먹겠습니다. 얘네들이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인다. 내가 특별한 척 쏘는 기다.
맛있게 좀 먹어라. 야, 마 좀 비벼라, 비벼. 맛있게 먹어라, 임마. 근데 뭐지? 면발이 무슨 냉면처럼 얇네? 야, 안 부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렇게 짜장면에 대한 내 욕구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짜장면 맛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짜장면은 밀가루 반죽으로 뽑아낸 면 위에 다진 야채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낸 짜장을 듬뿍 얹어서 그게 오이를 송송 썰어넣은 그런 유치하고 촌스러운 보통 짜장면이라고! 씨, 부모님 바쁘셔서 면에나 외박은 버림도 없고 휴가를 한참 벌었는데 어떡하지? 씨, 어떡하면 좋지? 그 방법밖에 없어. 그거야. 아유, 아들 천천히 먹어. 맛있다. 다 먹었어? 응. 엄마 아까 내다 놓고 올게. 어, 엄마. 야, 이용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설마 면회객이 먹다 남긴 짜장면을 먹으려는 거야? 너 미쳤어! 선배님, 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먹다 남긴 짜장면을 먹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자, 여기 정희명님도 드시기 쉽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이 드시지 말입니다. 아무리 짜장면이 먹고 싶어도 이건 아니라고! 싫으시면 모른 척이라도 해주십시오. 전 먹어야겠습니다. 용주야. 아, 용주야. 용주야. 정신 차려봐!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용주야, 이용주! 우리 이러지 말고 제대로 된 짜장면을 먹자! 이 고참이! 너 반드시 짜장면 먹게 해줄게. 어떻게 말입니까? 정말입니까? 나만 믿어. 눈물 뚝! 아유, 저기 야, 너무 더! 아유, 저기 여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타령하고 싶습니다. 가게 나온다. 잘 나옵니까? 그래, 기다려봐. 힘듭니다. 야, 백봉. 일명 백봉기. 오늘 점심 뭐냐? 오늘 점심 메뉴는 짜장면, 단무지, 김치 이상입니다.
먹고 짜장면 나온다는 얘기 없지 않았냐? 글쎄, 어떤 놈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소원수리를 썼답니다. 뭐? 아니, 소원수리가 무슨 입맛대로 골라먹는 분식 전국 주문서야 뭐야? 군대 참 좋아졌구만. 지도 옛날에 소원수리에다가 반반 치킨 먹고 싶다. 시끄러워, 이 자식아.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무슨 짜장면이야? 짜장 본연의 맛이 전혀 나질 않아. 맞습니다. 이건 짜장면에 대한 모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스턴트 짜장면보다도 못하단 말입니다. 제게야, 괜히 입맛만 버렸구만. 그건 짜장면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 그러자나 우리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직 최후의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나만 믿어. 장희병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같은 짬찌들이 어떻게 배달을... 멍청한 자식! 용기 있는 자가 짜장을 얻는 거다. 예, 114죠? 예, 여기 경기도 양주군 덕돌인데요. 이 근처 중국집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예, 여기 짜장면 두 개만 배달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그 5044 부대 아시죠?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안 먹겠습니다. 이봐, 난 봅니다. 상하이의 봄은? 암주가 이거 가는 계절. 왔다 왔어. 용자,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왔어, 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형님, 빨리 좀. 알았어. 그날 행복하는 떠올렸다. 부대의 키가 3m급 거인병사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크루저! 무서운 크루저! 하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둘. 누구? 방금 짜장면 시켜먹고 돌아가는 게 누구였고? 아니,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는데 말입니다. 정말이가? 키가 저렇게 3m는 되는 놈처럼 보였는데. 에? 3m 말입니까? 아이, 행복한 님도 참. 아이,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옵니까? 그니까네. 아무튼 간에 누구라도 한 번만 더 짜장면 시켜온다 걸리면 너희들 모두 다 종기교육대다 말리라! 예, 알겠어. 아나 또 어떤 자식이냐! 걸리기만 하면 씨,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씨. 용주야, 이제 그만 포기하자. 할 만큼 했잖아. 장희병님, 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포기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아닙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내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썬데이. 일요일. 한지. 오늘 날 힘들었어? 미쳤네. 엄마.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처럼 너무 자유롭고 기품 있게 생기셔서 제가 잠깐 착각한 모양입니다.
아이고, 엄마가 보고 싶었나 보네. 자, 제 어머니 같아서 그런데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부탁? 짜장면 하나만 시켜주십시오. 짜장면? 아니 짜장면은 왜? 어머니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제발. 어머니. 알았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 제가 계급이 낮아서 그러는데 고참들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저희가 우리 사이 비밀로죠. 어머니. 어머니. 알겠어. 짜장면 시키신 분? 아 여기요. 예 제가 시켰어요. 응? 아 음식 좀 하는데 왜 또 짜장면 시키셨어요? 우리 아들 짜장면 좋아하잖아.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왜 쓰레기를 해? 어 엄마가 요즘 입맛이 돌아서. 아우 배부르다. 저건 도저히 못 먹겠다. 아 그거 보세요 이거 참 아깝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릇 내가 내놓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우리 아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자식이 짜장도 위아래가 있지. 왜 이러십니까? 제가 구해온 짜장면 아닙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먹고 준다고.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제가 먼저 먹고 드리겠습니다. 넌 알아. 안 됩니다. 내 노라고. 안 됩니다. 너 많이 컸다. 너 원래 컸습니다. 내 노라고 이 자식아. 안 됩니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때문이야. 아닙니다. 제가 먼저 양보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와 짜장면의 인연은 그만 가자 용기야. 그만 가자고 자식아. 일어나라고 자식아. 일어나. 와 가자. 전 포기 못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저 위에는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저거라도 먹겠다는 거야 뭐야? 저 위에만 살짝 거듭돼졌으니까 위에만 이거 이놈의 정신 차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라고! 가십시오! 손가락 지나십시오! 제 무덤에 침을 갖다 뒀습니다. 그래도 저
야이 옥준! 정 의원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쳐다보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모습 보이기 싫습니다. 이제 정희병님 차례입니다. 난 됐어. 난 안 먹어도 돼.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드시고 싶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짜장면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완전... Ich sehe Gestalten, sie nimmt Zigaretten rauch. Lass mich nicht hier, sag den Engel, ich komme auch. Traurige Sonntag. Einsame Sonntage hab ich zu viel. Junge, das ist mir noch was. Mein Junge, noch was. Junge, noch was. Junge, noch was. Junge, noch was. Und Rauch macht die Augen voll. Wein doch nicht, Freunde, denn endlich bin ich nicht leid. 그날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했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굴룸의 썬데이로 남게 되었다. 하나 보세요. 파리 군대리아가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버지도 많이 드십시오. 치즈를 위해 올린 다음에 딸기잼을. 하여튼 밥만 먹을 때만 듣게 나타나고 진짜. 이러지 않으세요? 혹시 군대리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네, 저희 매주 일요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햄버거인데요. 꽤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우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양배추도 있고 좋아하시는 거 넣고 만드시면 되는데. 우와, 아니, 별거는 없어요. 양배추 같은 거 취향? 형,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우리 형 흘리고 먹는 건 여전하네. 형, 근데 도대체 몇 개째 먹는 거야? 이거 네 개째야. 네 개째야.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아직도 키가 크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희 같은 군인도 두 개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는데 네 개씩이나. 아니, 진짜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형 최고죠. 저기, 전 다섯 개도 먹을 수 있는데. 아, 유리 씨 입 조그매갖고 하나만 먹어도 배불러서 못 먹어요. 저도 두 개 이상은 못 먹어요. 저 먹을 수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 유리 씨 뭐? 아니, 아니, 아, 유리 씨 그만 이러다 체하시겠어요? 예? 그만. 어머, 체하겠다. 나 또 시작이다. 그만. 좀 말려봐, 말려봐. 아, 또 시작. 진짜. 아이고, 그만하세요. 그만, 그만. 아이, 그만. 야, 유리 씨,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뽀글이는 대한민국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뽀글이를 먹을 때마다 한 가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얼큰한 뽀글이를 먹을까? 아니면 짜장 뽀글이를 먹을까? 그 고민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최고의 뽀글이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뽀글이의 제왕 사천 짜파구리입니다. 사천 짜파구리는 기존의 짜파구리에 비해 한층 더 고급스럽고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사천 짜파구리는 국물 라면의 담백함과 매콤한 짜장라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명실상부한 뽀구리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천 짜파구리의 조리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라면 봉지를 뜯어 안에 있는 스프를 모두 꺼냅니다. 그 후 라면을 4등분한 뒤 자, 라면이 다 익으면 뜨거운 물은 가차없이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후 라면 봉지를 아주 세심하게 찢어 그 면 위에 짜장라면 스프는 몽땅 다 그리고 국물 라면 스프는 정확히 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포인트 바로 라면 회사의 세심한 배려의 결정체인 이 고추 기름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마구 비벼주십시오. 아, 비벼! 자, 드디어 뽀글이의 제왕 사천 짜파구리가 완성됐습니다. 사천 짜파구리, 이 음식은 신이 내린 축복의 음식입니다. 아직도 짜장라면이냐 국물라면이냐 망설이고 계십니까?